안녕하세요. 존도사 TV 문수입니다. 어제 거대한 AI 실험 일시중지 공개 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망에 대한 논란이 나와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적어뒀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은 AI 개발 중단, 머스크 서한 진위 논란, 서명한 적 없다, 종말론적이며 아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미래생명연구소 FLI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거대한 AI 실험 일시중지 공개 서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정보기술 IT 업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중단을 하고자 제안한 공개 서한이 진행되었습니다. 서한에 이름이 오른 일부 전문가들은 서명 참여 사실을 부인했고 인용된 논문의 원저자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왜곡됐다고 반발했습니다. FLI는 서한의 머스크 CEO와 애플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인지심리학자 게리 마커스 교수, 컴퓨터공학자 러셀 버클리 교수 등 IT 전문가 및 업계 전현직 직원 1,80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될지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